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텐데요. 자, 고민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또 휴장이었거든요. 자, 현재 증시 분위기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거래소 시장은 0.2%가량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눌려있죠. 0.5% 정도. 자,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코스닥 시장의 그 반등폭이 조금 더 많이 좀 빨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도 상승 탄력은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전 세계 증시는 상승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시장의 악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FTX 거래소의 파산에 이어서 그리고 또 국내 거래소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고팍스 역시도 지금 이제 출금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일부 기업들은 코인과 연관돼서 좀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악재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여전히 또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시장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보통 호재에 민감한 장을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악재에 민감한 장을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분명히 악재들이 또 새롭게 나와 있는 그런 장인데 자그마한 호재 하나하나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 증시가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이제 또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 국내 증시도 역시 이런 가운데서 악재들은 있지만 그거 넘어서서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하락보다는 하락을 이제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방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많이 가죠. 그 의심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적응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환경에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뭐 시장은 올라가지만 악재들이 역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빠질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게 결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 하락장에 우리가 어느덧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지면 반드시 또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올라오는 이유 역시도 분명히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시장을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올라오고 있는 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과연 시장이 과거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 악재가 없어서 올라갔는가 아니면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좀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여전히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역시 우리는 거래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전화와 유튜브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 통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거기에 실시간 생방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그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은 항상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일양약품이고요. 네. 3만 9천 원에 한 20% 정도 되는데. 3만 9천 원에 20% 정도 되세요? 네. 자,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참 됐는데 언제 비싸게 좀 단가가 높았는데요. 네. 단가 높게 샀는데 네. 또 일양약품을 또 내 문현진님한테 또 한번 상담을 한번 해서 네.
그때 한 2만 천 원 정도 됐을 때 추가를 한 반을 하라 해가지고 반을 했거든요. 네. 해서 3만 9천 원이 됐는데. 아, 예전에 받으셨나 보네요. 그죠. 근데 거기서. 네, 거기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죠. 네, 그래서.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매수한 가격은 그거보다 원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가격보다 원래 높았던 거고, 추가 매수를 이제 한번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일환약품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2020년도에 희한하게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이 업황과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죠? 이건 이제 테마라는 네. 게 형성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실제로 네. 기업들은 이 제약 기업들은 실적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고 굉장히 어려운 업황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그때 당시에 되게 막 이제 무서울 때 병원들도 잘 안 가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하고 그리고 약국도 잘 안 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빠지고 이제 빠진 가운데서 일환약품은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이번에 하셔가지고 39,000원까지 매수 가격을 맞춰놓으셨는데 물론 이제 가격이 여전히 높아요. 그죠? 예전에 더 많이 올라왔을 때 사셨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가격인데요.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제약주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랫동안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줄 것은 또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환약품은 여기에서 뭐 더 만약에 힘들어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제 제약주들이 같이 올라갈 때 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때 그때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그 대표라는 사람들이 다 뭐 주가 올려가지고 다 팔아먹고 뭐 네. 상속세 다 내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주가 조작 의혹 뭐 상속 주식 올라갔을 때 그걸로 뭐 상속세를 냈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모든 기업들이요 모든 기업들이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재 이렇게 나쁜 뉴스들도 있고요. 근데 그 나쁜 뉴스들은 항상 빠져 있을 때 많이 나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또 빠져 있을 때는 또 나쁜 뉴스들이 나와요. 물론 그런 뉴스 악재 뉴스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모두 좋아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니고요. 올라올 때 팔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얼마쯤에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지금은 얼마에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지금 24,000원 정도의 가격이 오잖아요. 이제 주가 반등 나와서 24,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이해됐어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킹거 14,400원에 네. 30%예요. 14,400원에 30% 핑거 매수하셨어요? 예. 자, 14,400원이면 이 종목도 매수 최근에 하신 건 아니네요. 제가 15,350원에 네. 매수해서 네. 만원 초반에 추가 매수를 조금 했어요. 그래갖고 그 가격이 된 거예요. 아, 추가 매수하셨군요. 네, 그때 추가 매수 잘못했다 생각 들어갖고 이번에 8천 얼마까지 떨어지고 나서 짱바닥을 찍으면 다시 조금 더 매수가를 낮춰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갑자기 딱 치고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자, 근래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핑거라는 회사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도 매수를 하신 건 이제 핀테크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네. 공모가가 16,000원인데 네. 아무리 지수가 떨어진다 해도 기업이 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가격이 네. 좀
이거 싼 거 아닌가 싶어갖고 처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가 이제 그 상장이 되고 나서 처음에 공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상장된 기업들은 공모가를 깨면 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예. 이 공모가라는 것도 이제 그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의 시장 분위기도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당시의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그만큼 약간 좀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낮게 책정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핑거라는 회사도 2021년도에 지금 보면 1월 달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장이 된 기업들이 상장되고 나서 상장 차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꺾이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금 핑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 역시도 핀테크 이쪽 사업에 대한 성장성 다들 알고 있어요.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핑거라는 회사도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이제 인터넷 뱅킹들 은행들이죠. 인터넷 은행들과 이제 연관을 맺어서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뭐 주가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기업도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주가의 하락을 좀 만들어 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핑거라는 회사는,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죠? 거래가 좀 예.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없다가 지금 요번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평소에 거래가 없는 기업들은 성장성이 높든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일단 이번에 반등 주면서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거래가 유지가 된다면 더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14,000원 정도까지의 반등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반등 줄 때 매수가 부근 오면 차라리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네. 아직 예. 반등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거래가 들어왔고, 예.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죠. 물량들이 아직 안 예.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장이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나 시스템. 11,1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11,100원에 30%요? 예, 예.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예, 예. 아, 그럼 제가 좀 전에. 네. 방산주 그 태조 입항을 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먹고 나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만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길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만원대에서 11,0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 매수를 해가 지금 담고 있는 중인데. 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예. 저는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평소에 그 단타를 좀 자주 하시나 봐요. 그쵸. 단타 하는 게 제가 이제 이제 뭐, 우회하면은 뭐, 중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제 태조 이방원도 한번 이제 그러다가 쭉, 저도 이제 한 종목 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이제 이래 정리할 텐데, 네. 한날 보니까 마치 또 다운되어 내려왔길래. 네. 네. 이것도 저점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씩 이래 이제 묻어나간 입장인데. 그쵸. 근래 들어서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관 쪽에서.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건 사실 이거는 입맛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에 딱 맞춰갖고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뭔가 끼워 맞추면서 그 이름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니지만 포함시킨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포함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산주들 많이 아마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또 북한에서 또 도발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중국과의 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전쟁이 딱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방산주들은 이미 그 전에 주가가 먼저 반영이 한번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아직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어때요? 일단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올라오고 그렇죠. 나서 아직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그런 것처럼 초기에 어떤 큰 이벤트, 그걸 넘어가는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탁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거는 지금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해서 조금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이 만 원대가 좀 이래 제 생각에는 좀 저점으로 계속 행보를 하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제가 볼땐 혹시 아직 또 저점이 안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더 그래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이 바닥에 그게 좀 되게 얕아요. 얕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도 지금 별로 없죠, 그죠? 거기서 지금 그렇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반등 시에도 거래가 순차적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바닥 신호가 나오려면.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분산, 이미 물량들도 분산이 돼버렸고. 그래서 차라리 교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속편하게,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그럼 그저 정리하고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입니까? 맞아요. 조금 한 동안. 정미련이 남으시면 10%만 남겨두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네, 워낙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예.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아,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이죠? 매수 예, 가격 하고 드시군요. 8만 5천원에 30%요. 85,000원에 30%요? 네. 자, 85,000원. 이 종목도 매수를 하신 지가 그래도 오래되셨군요. 네, 좀 됐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그죠? 종목이 떨어지는 게. 네. 근데 지금, 네. 이 회사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요.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과거에 한번 큰 시세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주가가 이제 그 당시에 14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가고 네. 나서 주가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뭐 거의 이제 8만 5천 원 정도 가격이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은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매수를 보통 하시는데 이 주가가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올라온 폭만큼 굉장히 많은 하락이 분명히 또 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고. 설령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가서 반등 줘서 못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떨어질 때를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보통 너무 빨리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일지 머티리얼즈도 이제 2차전지 일렉포일 생산 업체예요. 2차전지 쪽이 다시 안 올라갈까요? 일단 소재 쪽은 먼저 움직였거든요. 근데 네. 소재 쪽은 일단 뭐 경기 영향과 상관없이 이미 완성품 업체라든지 이제 뭐 배터리 쪽 업체들 쪽에서 그 기업들은 이제 실적을 이미 거의 잡아줬어요. 이 환경 변화에 가격 변동 없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비중도 일단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매수 가격 달성이 가능한 정도의 가격 수준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래도 9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빠질 때는 진짜 확실하게 빠졌을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올 수는 있을까요? 제가 9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주가.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홍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자, 어떤 용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메디콕스라고요. 메디콕스. 네. 3,950원에 30%. 3,950원에 30%요? 네. 네. 아니, 이거 아는 지인이 나 별로 사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도 무슨 저기 뭐야 당뇨병 그거 경구용으로 네. 3상 1월 달에 뭐 저기 하면 엄청 저기 오른다고 네. 돈 챙길 때마다 사 모으라 그래서 저기 믿고서 네. 응? 샀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엊그저께 월요일에 샀는데 계속 떨어져서 불안해가지고 아유.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자, 지인 네.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사셨어야죠. 이게 지인분이 네. 지인분이 지금 네. 지인분이 네. 그쪽과 관련해서 엄청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위치에 네.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사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지인이 그 뭐야 네. 넵지노믹스가 아니라 네. 뭐였더라? 하여튼 뭐 바이오 네. 사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바이오 그 엑세스 바이오 네. 그거 하라는데 내가 말 안 듣고 안 샀는데 진짜 오르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내가 이제 아이고. 지인이 또 이런 거 좀 잘 아니까 어쨌거나 비고서 산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소 뒷걸음질하다가 이제 쥐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네. 그분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네. 개인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 정보에 네.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급 정보들을 개인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걸 네. 가지고 그걸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이게 위법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시청자분도 네. 어떤 종목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주가가 네.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항상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현혹이 돼요. 네. 그건 어찌 보면 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뭐 그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지인분이 주식으로 정말 떼돈을 네. 벌었다. 떼돈을 벌어서 네. 정말 엄청나게 똥똥거리고 살고 있다. 그런 게 아니면 네. 절대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메디톡스, 네. 메디콕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메디콕스를 잘 몰라요. 메디톡스는 알지만, 그죠? 네. 그리고 이 회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선박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회사 자체가. 근데 바이오도 지금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좀 이제 굉장히 도박적인 거거든요. 돈 있을 때마다 모을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메디콕스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3,950원이죠? 근데 네. 매수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러면 네. 그냥 4,000원 정도 금방이거든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 네. 매수가 위쪽 이제 4,000원 정도 회복되면 그냥 차라리 팔고 본인 네. 판단에 의해서 조금 안전하다고 네. 싶은 종목을 사세요, 차라리. 네. 아시겠죠? 뭐 지인이 너무 네. 막 이제 매수하라 막 너무 악박하면 그냥 샀다라고 네. 하세요, 그냥. 안 샀지만 샀다라고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샀어라고 네. 그냥 하세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알았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알아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장 마감 이후에 4시부터 강연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늦지 마시고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을 또 진행을 해 볼게요.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은 NC 소프트입니다. 매수 가격은 61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이 8%예요. 자, 지금 60만 원대 매수 가격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업을 매수하고 나서 아마 30만 원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NC 소프트라는 회사는 알고 계시죠?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서 큰 흥행을 끄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게임 회사의 이익도 이익 중요하지만 이제 게임을 하는 유저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또 게임 회사들이 그만큼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게임 유저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뢰를 좀 많이 잃으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신뢰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뭐 연말에 게임주가 오른다고 해서 매수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기적인 그 변화도 주가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주가가 빠지고 있는 하락장 분위기에서 이런 그 테마라는 건 그 나름 그 개별적으로 또 올라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계절적 테마주들, 여름 테마주, 뭐 봄 테마주, 가을, 겨울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도 결국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수 가격도 물론 이제 위쪽에 아직까지 올라가야 되는 자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오셨다, 끌고 오셨다면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끌고 가신 다음에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해 뭐 연말, 뭐 내년 초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길 것 같긴 한데 NC 소프트의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이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은 매수가 회복됐을 때 저는 빠져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HK 이노엔입니다. 자, HK 이노엔 이제 매수 가격은 39,860원이고, 자, 그리고 32% 비중 매수하셨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HK 이노엔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적 리스크가 좀 있었던 회사인데, 근래 들어서 실적이 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회사는 이제 한국콜마 쪽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도 개별적으로 이제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이라서 저는 이 회사는 39,800원대 거의 4만 원 정도 가격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수익 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저는 4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2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두산 바켓이네요. 자, 매수 가격 42,000원이고 15%. 이 기업도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벌써 지금 4만 원의 목전에 한번 넘어갔다가 지금 거의 다시 또 목전에 두고 있네요. 42,000원이라는 가격은 그 전까지는 좀 괴리감이 좀 있었던 가격이지만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가격, 이 가시화된 가격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아마도 좀 걱정되시는 건 이걸 거예요. 근래에 4만 원 정도 가격까지 왔다가 주가가 또 빠졌잖아요. 혹시나 여기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다시 또 빠지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실 텐데, 저는 이 종목은 매수가 회복까지는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가 회복이 된다면 아마 4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려다보고 그 정도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여기 분위기 괜찮아요. 그래서 4만 3천 원까지 끌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알아봤고, 그러면 이어서 다시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구성 2만 원에 30%인데, 네. 네. 2만 원에 30%요? 네네. 자, 이 종목도 이제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빠진 건가요? 뭐. 네, 2만 7천 원에서 내려가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이 과거에 또 올라갔던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죠? 전해질 쪽 사업 때문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상의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소재 쪽은 그래도 좀 반응이 오고 있긴 해요. 이 종목은 반응이 좀 더디긴 하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제가 볼 때 후성은 지금 주가가 이제 매도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이 종목은? 한 16,000원 정도까지 12월 달 초에 좀 오르지 않을까요? 그때 매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질문한 것과 좀 다른 답을 하셨네요. 네, 종목을 한 번에 다 30%까지 사셨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 예, 예, 예. 네, 그렇죠. 네. 이 6월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둘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종목은 다시 오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매수 가격인 거잖아요. 지금 네. 답답하잖아요. 지금 매수 가격만 왔으면 팔고 싶죠. 그렇죠. 막 그런 생각들도 막 들잖아요. 그런데 네, 후성은 2만 원이라는 가격은 매수를 하고 나서 그때 만약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면 바로 나왔었어야 돼요. 사실은 2만 원은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저항 뭐 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만 원이라는 가격은 올라가면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만 원을 목표 주가로 보긴 해요. 근데 뭐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 좋은 수익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만 원 가격에서 흔들리고 거기서 막 힘이 약해지면 그때는 매수가 회복이 안 돼도 한 번쯤은 정리하셔야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12월 초에 네. 손해보고 한 16,000원 정도면 매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땐 더 네.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매도하기는 좀 아까워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도 이제 조금씩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종목도 다 올려줘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준단 말이죠. 근데 2차전지, 그쪽 전기차, 이 관련주들 그대로 놔두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6,000원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2만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심텍 36,000원에 네. 30%예요. 심텍이요? 네. 네, 36,000원에 30%요? 네네. 자,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심텍이. 그런데 네. 지금 왔다 갔다 등락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얼마 네. 전에 매수해서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심텍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자, 심텍은 이제 우리가 PCB라고 이제 네. 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인쇄 네. 회로기판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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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전자제품 막 뜯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파란, 초록색 막 기판이 있잖아요. 그걸 네, 만드는 네. 게 심텍이에요. 근데 네. 심텍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거기에 네. 들어가는 그 PCB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올라온 걸 보면은 꾸준하게 막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때로는 주가가 안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힘들게 하는 구간이에요. 그동안 많이 빠졌고 옆으로 좀 힘들게 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네. 시기를 좀 잘 버텨야 돼요. 그래야 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텍은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네. 4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4만 원이요? 네, 4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릴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네. 4만 원 정도 오면 차라리 그때 이 수익에서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간이 얼마나 좀 걸릴까요? 기간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기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예상이라는 건 하지만 제가 네. 예상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보자는 네. 거죠. 그래서 최소한 뭐 네. 6개월, 7개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이요? 네, 4만 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 아모레 퍼시픽.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2,600원에 10% 가깝게 돼요. 17만 원대에 매수하셨군요. 네, 아니요, 오래됐어요.
아니 그 172,600원이니까 17만 원 가격대에서 네네. 매수를 하셨군요. 라고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자, 근데 네.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근래에 막 상담을 많이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어떤 남성분이 전화를 많이 주셨었어요. 아, 방송을 네. 보셨다면 그죠? 보셨죠? 아, 제가 못 봤어요. 네. 네네. 지금 이제 그 화장품 쪽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의 문제예요. 네네. 물론 코로나, 아, 네. 코로나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네. 대한 소비, 국내 화장품의 소비를 가장 많이 또 이끌어 왔던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네네. 중국에서 지금 봉쇄 조치를 계속 하고 있죠. 이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참 이제 답답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근래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경제도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 봉쇄 조치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치를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네.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싸움의 문제일 뿐이지 회복이 안 될 문제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네. 네 추가 매수도 아마 그동안 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보다는 11만 네. 5천 원 정도 이미 이제 방향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11만 5천 원 정도 가격대 부근에 한번 눌려준다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해요. 네, 그래. 단가 낮추면 조금 네.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끌고 가세요. 끌고 와서 그때 뭐 네. 17만 원까지만 와도 수익이 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11만 5천 원 정도요? 네, 거기 가까울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네. 낮추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닉스 스튜디오 네 23,000원에 100%요. 23,000원에 100%요? 예, 예. 위지윅 맞죠? 예. 네, 위지윅 스튜디오. 예. 23,000원에 100% 사셨어요. 이게 매수는 근래 하신 건 아니네요. 예, 한 9월 달이나 8월 달에 됐나?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요즘에 드라마 혹시 좋아 뭐 자주 좀 보시는 드라마 있나요? 저는 드라마는 자주 안 봐요. 아니 드라마를 안 보시면 어떡해요? 아 보기는 보는데 많이는 안 봐요. 많이는 보지 않아요? 네. 네. 왜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렸냐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쪽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최근에 드라마 제작에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네, 송중기 씨가 주연인. 예. 네. 그 예. 주말 오늘부터 아마 금토일 할 거예요. 꼭 보세요. 예, 예. 네, 재밌을 예.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이 굉장히 예.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 반응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떻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거기다 100% 다 예.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운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올라오고 있는 올라왔네 이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위지윅 스튜디오는 지금 괜찮아요 흐름 괜찮고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재료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25,000원 제가 볼 때 100% 비중 너무 많아요 25,000원 오면 최소한 한 70%는 줄이세요 여기서 70% 다 줄여버리세요 30%만 가지고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단타로 볼 건 아니었죠. 예. 네, 그러면 나머지 30%만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예. 2만 5천 원대에서는 70%는 다 정리하시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드라마 자주 보세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 아시겠죠? 네, 그게 도움이 예, 된다니까요. 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미토입니다. 네, 저기. DSR 제강. DSR 제강. DSR 제강.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6,340원. 네. 비중은 15%. 6,340원에 15%요? 예. 그저께 사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산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저께는 혹시 그 매수가 왔잖아요. 왜 안 파셨어요?
아니, 제가 사미 가격, 제가 이거 그때 좀 올라갔을 때 못 팔았고요. 네. 다시 조금씩 추가하면서 해갖고 이렇게 단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요. 예, 올라갔을 때 제 단가가 안 왔었어요. 이틀 전에 왔었어요. 이틀 전에, 지금 이틀 전에 6,370원이었었어요. 최고점이. 아, 제가 6,500원이 넘었었어요. 또 낮췄어. 아이고. 언제까지 들고 가시려고요? 언제까지 들고 가실 건데? 그래서 이게 다시 조정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어떻게 될런지 싶어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더 이상 사지 마세요. 더 이상 사지 마시고, 이 종목은 6,500,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 6,500원이 못 미치는 가격에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 기업 오랫동안 물려 계셨죠. 그죠? 예. 그 시청자분만 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단기에 한 번씩 이제 올려 쳐주는 종목이라 이런 종목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올려 쳐주는 이 시점에 거래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가격대가 6,500원이거든요. 그 고점이. 네. 거기에 다 물려 있다가 올라오니까 파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본전 회복되니까. 그래서 지금 눌린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 또 6,500원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냥 6,500원 근처 가격만 와도 그냥 파시면 돼요. 6,400원 정도. 예, 그 정도만 가면 무조건 팔죠. 6,400원에 그러면 나오세요. 매수가 회복되시면. 조만간 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잘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모텍이고요. 네, 아모텍. 32,100원에 20%. 36,100원에 20%요? 네. 근래에 한번 이제 어제였죠? 많이 한번 튀어 오른 게. 네, 네, 올라왔어요. 근데 뭐 사실 감흥이 없죠. 가격이 네, 지금 36,000원대니까. 그럼요.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2021년도에 이제 좀 올라갔다 빠질 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 종목이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왔는지 제가 궁금해요. 아이고 그때 그 학원 TV 유료방에서 네.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아, 추천을 받으셨군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안테나 쪽 이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테나 부품 쪽.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가가 또 올라왔던 것들 안에서 본다면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종목들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종목이 안전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이슈만 가지고 올라온 종목은 오래 못 버텨요. 지금 아모텍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아마 2020년도에 실적은 봤을 거예요. 아마 적자였잖아요. 그렇죠? 기대감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적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도 적자거든요. 적자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냥 어떤 이 기업의 어떤 본연의 가치들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보면은.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가격적으로 좀 많이 눌러놨고 기업의 이익도 아마 최저치 부근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면 좋겠지만 그걸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타협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타협이라는 건 손실 중이어도 팔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타협, 저는 이걸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은 한 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서는 종목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만 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HMM이네요. 매수 가격은 258,831원. 자, 19%. 뭐 자세한 가격까지 확실하게 올려주셨네요. 얼마 정도 손절했어요? 목표 주가 진단부터 부탁드려요. 손절을 했다라고 하셨네요. 잘못 말씀하신 거겠죠? 네. 자, 일부 비중을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은 25만 원 정도 가격인데요. 사실 이 기업은 한때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컸던 종목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낙폭이 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지금은 들고 갈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다리시면서 잠깐만 22만 6천 원대 지금 현재 가격대 2만 6천 원 정도까지 일단 끌고 가시고요. 2만 6천 원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팔지 마시고요. 일단 2만 6천 원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혜성 DS네요. 자, 매수 가격은 4만 2천 원이고 비중 10%. 지금 매수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셨거나 아니면 근래에 사셨다는 건데, 자,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아직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45,400원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된다면 확실하게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일단 지금은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4만 원 정도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만약에 이 가격 훼손하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종목 더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자 오로라네요. 자, 오로라 매수 가격은 12,200원이네요. 자, 비중은 7%. 이 종목을 왜 사신 걸까요? 저는 좀 아마도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테마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올라왔던 종목인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또 하시네요. 자, 그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금 이 종목은 현재 부족하거든요. 100만 1000만 원.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무리 지금 이 종목을 이제 손해가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하면 저는 추가 매수를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테마의 의존도로 인해서 주가가 막 널뛰기를 하는 종목인데 만약에 테마가 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해도 한번 쏠 수 있어요. 쏠 때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굳이 위험을 안고 무릅쓰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 올라오면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할 만한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